네, 월간 광야 시간입니다. 국회에서 바로 오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조혜진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국회에서 오신 거죠? 예. 아, 오늘 국회 일단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 첫 번째. 국무위에 대해서는 처음이죠.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있었고. 네. 아, 어떻게 두 분 있었나요? 두 분.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박근혜 대통령 있었고요. 네. 네. 헌재에서 통과된 건 한 번이었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의외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가결 가능성은 높다고 봤는데, 아, 그래도 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네. 아, 처음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 번으로 결정을 미루고 네.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원내 지도부가 개별 의원들한테 또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어렵게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의원총회 안에서도 나오고 또 바깥에서도 의원들이 또 그런 이제 언론 발언이 많이 나오고 네네. 그래서 이 그 탄핵소추의 옳고 그름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민주당에게 이게 과연 유익할 것인가 민주당의 장래를 생각할 때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는 네.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조금 이견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의 뭐 일사불란하게 이탈표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179표면 이탈표가 전혀 또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전에 100 그 의사 일정 변경할 때 181표가 네네. 이제 찬성이 나왔거든요. 민주당에서 네네. 민주당하고 이제 범 야권에서 네네. 거기서 이제 2표 빠진 거니까 이탈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뭐 무효가 또 5표니까 예. 그 표가 무효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네요. 예. 그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헌법의 제도라는 것은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은 할 수 있다고 다 옳은 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네. 옳은 걸 해야 되는 거지 할 수 있다고 다 옳은 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 여당일 때도 그렇고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수를 얻고 나서 한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그 의사결정 거의 대부분 이제 단독 강행 처리한 의사결정들 보면은 뭐 부동산 3법도 그렇고 또 선거법 일방 처리한 것도 그렇고 또 공수처법도 그렇고 네. 뭐 그 정말 이 중요한 법안들이 그냥 그 법적 체계라든가 또 헌법적 가치라든가 의회주의 정신이라든가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또 나라의 장래에 이게 유익한지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다.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하는 거야. 네네.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는데 이것도 그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힘자랑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네. 그런 셈이죠. 네. 예. 그리고 그 안에서도 네. 제일 걱정하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걸 제일 걱정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제가 볼 땐 100%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또 하나는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현장이 예. 국민들 보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의 실종으로도 보이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예. 해임건 의원 때도 그랬고 예. 좀 뭐 대통령께서 받아주시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나. 예전에는 예. 다 그렇게 국회와의 의견이랄까 예. 뭐 그렇게 대체로 해결이 됐던 것 같은데 뭐 본인이 예. 자진 사퇴하는 형식이긴 했지만요. 예.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강대강까지 온 거는 조금 뭐 하여튼 여야든 또는 대통령실이든 부족함이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려면은 네. 해임 건의 탄핵은 물론이고 해임 건의도 여러 가지 객관적 요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객관적인 요건상 볼 때 이거는 해임 건의와는 타당하다.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인사권자로서 임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중요한 직책이고 네. 대통령이 신임하는 자리인데
이걸 받아들여야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건 그 다음 단계에서 고민 단계거든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요건이 안 되면 이거는 대통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세고 공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왜 요건이 안 되는 거 보면은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 게 그 단계에서는 우리 그 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경찰 수사가 이제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이 경찰 수사를 못 기다린다. 국정조사는 또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러고 주장할 무렵인데 그 전에 이미 민주당이 이 사건 규정을 해버렸어요. 네. 경찰 수사도 이제 초기 단계고 국정조사는 아직 시작되기도 전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벌써 사건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규정했다는. 그 이상민 장관 책임 있다. 네네. 그만둬야 된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진상이 드러나기도 전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일관되게 이야기한 게 경찰 조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규명되면은 그거는 법적인 책임이면 법적인 책임, 행정적 징계면 행정적 징계, 그것도 없으면 정치적 책임이 있으면 정치적 책임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조사가 제대로 진척도 되기도 전에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벌써 단정해 가지고 그만둬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은 거 아니냐. 그건 정치 공식뿐인 거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조사 결과가 민주당이 요구한 것하고 틀리면 또 조사가 부실하다, 잘못됐다, 안 받아들일 거 아니냐. 그래서 조사해서 진상 규명되고 책임 소재가 드러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법적 책임, 어떤 사람은 행정적 징계, 어떤 사람은 정치적 책임 이런 게 나오면 이상민 장관도 그에 해당되면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벌써 그때 이미 해임 건의안 경찰 조사도 나오기 전에 해임 건의안 처리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예. 그 이전에 행안부 장관들도 경찰에 예.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고 지금 예.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까지 만들어서 예. 경찰을 실제로 장관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장관을 상대로 한 수사가 되겠냐. 예. 그리고 행정안전부라는 부서명에서 보듯이 안전주무 예. 장관으로서의 책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네네. 그 장관과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장관을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 포함해서 어쨌든 상부 경찰청장까지 포함해서 뭐 행안부 장관이든 그 윗선이든 간에 네, 뭐 수사의 그 윗선으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게 특수본부잖아요. 경찰 수사 본부지 않습니까? 네. 국수본을 만드는 게 취지가 국가수사본부 독립적인 네. 수사기관으로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 만들어 놓고 그 윗사람들 다 쳐내야 된다 그러면 굳이 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던 건 문제. 그 자체가 이미 독립성을 네. 보장해 준 건데 네. 그 독립성 보장 안 되기 때문에 윗선 잘라야 된다고 말하면 그 제도를 만든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국가수사본부장은 네. 뭐 독립적일 수 있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네. 본부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직업 경찰 공무원이고 예. 인사 발령에 의해서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될 예. 인사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모든 기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어느 기관이든 간에 예를 들면 행정부처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다 감찰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감찰부서도 결국은 저 인사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네. 자기는 또 감찰할 거 있으면 아래든 위든 또 감찰해야 되는 것이고 네. 감사 및 감찰이나 감사실 밑에는 또 평 직원들도 다 있습니다. 그럼. 감사관도 네네. 있고 감사과장도 있고 네. 그 사람들은 하위직급 중위직급들이니까 위에 다 자기보다 상사들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다 조사해야 됩니다. 네. 그럼 감사과장 위에 있는 사람 다 잘라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네. 다 모든 기관들이 다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그 경찰청만 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비켜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특별히 경찰청처럼 독립된 수사부서를 만드는 기관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여쭙는 건 예. 그 직원들이 예. 일반적인 뭐 경상남도청이라고 했을 때 예. 경상남도청의
감사관을 도지사가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지사를 예. 대행해서 감사 업무를 하는데 예. 그 감사 경남도 감사관이 예.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진 않고 예. 도지사의 뜻을 받들어서 감사를 하니 예. 도지사의 비위나 비행에 대해서 밝혀내는 기관으로서 역할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청장이나 또는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수사하기에는 처음부터 역부족 아닌가 이런. 검찰도 보면은 검사가 검찰총장도 불러서 조사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예를 들면 평검사가 조사하려고 하는데 위에 부장검사나 또는 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련돼 있다. 네네. 그 사람들 다 잘라야 되나요? 네. 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체계로서 시스템으로서 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정치 공세라고 본 거죠. 아, 그러니까 야당의 공세다. 해보지도 예. 않고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알겠습니다. 예. 야당 입장에서 좀 여쭤볼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아, 그다음에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검찰 소환 문제에서 뭐 총리가 말을 바꿨다 예.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네.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 총리께서는 이제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했는데 그 다음에 제 기억에는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자기가 알기로는 소환 통보 받은 일이 없다라고 네네. 해서 저 뭐지 같은 정부 안에서 그랬는데 네. 뭐 정확한 내용은 뭐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아마 그 뒤에 총리실에서도 이제 증정 보도 자료인가 이렇게 냈다고 하는 걸 보면은 네네. 총리께서 잠깐 순간적으로 차고. 사실관계에 네. 대한 네. 오인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차고 네. 뭐 별 문제는 아닐 수 있겠네요. 예. 순간적인 뭐 차고고 예. 또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질문이 막 계속 예. 나오니까 근데 보통 대정부 질문지를 미리 제출해 주지 않나요? 아니면 잘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아, 요지라고 요지만 네. 해서 네. 저도 뭐 질문 많이 해봤지만 네. 정말 요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된 답변을 좀 듣고 싶다. 네네.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부실한 답변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숫자가 들어가거나 이런 그런 거. 경우에는 네.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줘도 네네. 질문 자체가 사실은 질문하는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전날까지도 계속 바꾸고 네, 고민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그 저기 100% 정확한 내용을 미리 네. 줘가지고 네. 그쪽 준비하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사실관계에서 엇갈린 건 뭐 대단한 예. 뉴스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닙니다. 뭐 차고거나 그런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전당대회로 가보죠. 근데 예. 역대급 전당대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굉장히 뜨거운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전 어떤 전당대회보다 뭐 그만큼 아닙니까? 뜨거웠던 뭐 예를 들면 지난번 이준석 그 당대표가 이 탄생했던 네. 그 전당대회도 우리 보수 정당 역사에서 뭐 전무후무한 역대급 전당대회였죠. 네, 네.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네, 나왔으니까. 그런데 네, 네, 네. 네. 시작 전부터 뭐 사람들이 나오겠다 그러다가 포기하고 네. 포기하고 네. 그리고 대통령실이 상당한 정도의 강도로 개입하고 네. 그런 것은 조금 이제 국민의힘도 역사가 있는 정당인데 좀 네. 이례적인 모습 아닌가 이런 네, 지적들이 그런 있습니다. 이런 예는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떤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당내에서.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인가요? 아니면 역시 그냥 남들이 보는 것처럼 공천권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공천권, 그다음에 당의 노선과 진로, 네. 그다음에 당의 이 동일성과 정체성. 그러니까 당이 이렇게 분열되지 않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기에 또 뭐 우리가 이제 개파가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쪽 이해관계가 이렇게 집단적 이해관계의 충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김기현 후보가 예. 대통령이 저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 명확한 거죠 지금. 그거는 제가 그 왜냐 그 굉장히 중대하고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 그렇다 마 아니다라고 확인하는 거는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위치도 아니시고 그래서도 예. 안 된다. 그 확인을 예. 하더라도 확인 100% 확인했다 하더라도 네네. 이게 대외적으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인데 또 확인될 수도 없는 그렇게 100% 확인될 수도 없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마음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다 우리가 추측하고 추정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그
그 심평이란 분, 예. 그분이 그렇게 진짜로 대통령의 멘토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멘토라고 하려면은 그만한 경륜, 역량, 안목, 네. 또 뭐 설득력, 영향력 네. 이게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멘토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멘토라는 저도 잘 모릅니다. 네네. 뭐 심평 변호사도 잘 모르고 두 분의 관계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볼 때 저 두 분의 관계는 멘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 판단 기준에서 보면 그건 좀 과하다는 표현이고 그러면 두 분의 친분은 있을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면 심평 변호사는 스스로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는데요. 또 어떤 무속인 같은 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러고 예.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 사람은 대통령 멘토가 아니다. 그런데 멘토라는 게 무슨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 용어 가지고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손해와 이익이 발생하거나 네. 법적 권리 의무에 무슨 뭐 변화가 생기면은 네.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뭐 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그걸 또 대통령 딴 데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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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가지고 정책을 하고서 뭐 이게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하는 것도 여기는 국가 조직이고 저긴 개인이니까 네. 그런 것까지 그리고 두 분 사이가 네. 알려진 것처럼 친분이 있는 관계면은 네.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하기도 좀 좀 거부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네. 그분이 했던 얘기가 주목받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한다. 예. 신당 창당한다. 예.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전 잘못 말씀,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네네.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 당이 110석 좀 넘는 의석을 가지고 네. 똘똘 뭉쳐도 거대 여당 민주당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네. 여기서 벌써 이렇게 쪼개지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분 말씀대로 한다면은 분당해서 총선을 치른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똘똘 뭉쳐도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기고 과반 의석을 획득한다는 게 보장이 100% 없는 건데 표를 분당을 해서 표를 나눠 가지면 민주당 못 이기죠. 더구나 수도권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당이 똘똘 뭉쳐 했는데도 몇 퍼센트 지역구마다 그렇죠. 2, 3% 네, 차이로 네, 네. 당락이 소선거구제에서 당락이 갈라지는 바람에 수도권 121석 가운데서 득표율에서는 우리가 민주당하고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의석수는 우리가 17석 없고 민주당이 104석인가 네, 4석인가 네. 그런데 만약에 그나마도 그 표가 또 갈라져서 우리가 우리 표를 보수표를 일정 나눠 먹으면서 네. 민주당을 상대로 총선을 치른다. 그건 필패죠. 필패고 폭삭 망하는. 유일하게 네. 그런 가정을 할 수 있는 거는 민주당도 분당이 돼가지고 민주당 표도 갈라지면 네. 우리가 갈라져도 뭐 한번 싸워볼 네. 수 있을지 네. 모르겠지만 네. 그러되면 또 이제 다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우리 당이 표를 이렇게 많이 얻는다고 해도 원내 1당은 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되면 네. 우리 당도 이게 의석이 나눠지는 거고 보수도 나눠지고 저쪽도 나눠지게 되면은 그 우리 당 대통령이 속한 당이 표를 많이 얻어도 과반수는 되기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네. 걸 뻔히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그만큼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보수 정당의 진로 또 윤석열 정부의 진로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위기감을 가지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 투표를 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네. 그런 전략을 가지고 했다면 선의로 이해한다면 뭐 네. 그럴 뭐 그분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거야 뭐 이해할 수도 있는데 네. 큰 틀에서 보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네. 일이고 거기다 또 뭐 대통령 뭐 레임덕 이야기까지 한 거는 제일 어느 정권이거나 간에 야당으로부터 야당이 딱 그 말 끝내는 순간에 제일 발끈 여권에서 집권 측에서 제일 발끈하는 단어가 레임덕이라는 겁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그게 금기어입니다. 야당이 우리 정권을 향해서 레임덕이라는 말을 써도 발끈하는데 네네. 우리 당 안에서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레임덕 이야기를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아, 이건 정말 정치의 맥락을 모르시는 분 같다. 그게 또 SNS에 쓴 글이어서 예. 말과 달리 글은 예. 그래도 좀 사고작용을 하고 예. 뭐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냥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뉴스로 봐야 되겠네요. 그냥 개인의 그냥 약간 감 떨어지는 소리 정도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우리 내부에서 우리 여권 안에서 뭐 그분 생각을 진지하게 네. 공유하고 아. 뭐 장당이든 레임덕이든 네. 이걸 네.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좀 심각한 일이죠. 네. 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생각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용어도 네.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 중에 예. 친북 좌파라는 공격도 있던데 그건 예. 좀 많이 나간 거죠? 친북 좌파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네. 근데 다만 오래전에 일이긴 하지만 네. 뭐 요즘 세상에 아주 오래전도 아닙니다. 지난 대선 아마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지 싶은데 요즘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냐 이런 거는 사실하고 안 맞죠. 간첩 많거든요. 네네. 제가 정보위원장을 또 네. 국회 정보위원장을 해보고 하지만 과거보다도 간첩이 더 늘은 것 같고 더 활동이 네. 더 강화된 것 같기 때문에 간첩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 네네. 간첩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표현은 그거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를테면 안보 의식이 해이하거나 예. 또는 뭐 그 둔감하거나 예. 이런 비판은 가능할 수 있어도 현실을 모르거나 뭐 그럴 수는 그런 있어도 비판 또는 전문 분야가 너무 다르거나 하여튼 뭐 그런 비판은 있어도 그걸 친북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렇죠. 좀 나간 것 같아요.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권의 인수위원장을 지내서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좀 과열되는 건 아닌가. 예. 또 하나는 그 일반 청취자들도 그러실 텐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제시되는 비전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저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예. 이런 얘기는 상대적으로 덜 들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예, 그래 걱정이 되죠. 그게 결국은 당내에 그 이반 네. 갈등 대립 나중에는 분열의 불씨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네네. 그게 나중에 전당대회 후유증으로 또 나타나고 상처도 되고요. 그럼요. 네. 늘 그래 왔으니까 전당대회를 얼마나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페어하게 치르느냐 아니면 반대로 서로 네. 상처를 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 저 공격하고 이렇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전당대 이후에 이 당내 상황이 여야 할 것 없이 달라지거든요. 네. 지금 상황 정치인들은 다 정치적인 행동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감정도 생기고 또 앙금도 쌓이고 이러는군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정치인도 사람이다. 맞아요. 뭐 대통령도 네. 사람이다. 맞아요. 그런 맞아요. 말이 그 네.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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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이성이면서 또 감정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사고도 하지만 네. 감정도 또 행동을 지배하게 되니까. 아. 그 감정이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네.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영향을 받으니까 네,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그전에 또 우리 정부의 국정이 성공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뭉쳐야 되거든요. 네. 집권당이지만 소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에 비해서는 뭉쳐야 네. 되는데 전당대회는 그 결속을 더 강화하는 대회가 돼야 되는데 네. 축제를 통해서 결속을 더 강화하고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이벤트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내부적으로 균열되고 부서지고 나중에 분열되면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전당대회 레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전에는 공중전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제는 TV 토론도 하고 또 비전 발표도 하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좀 차분해지면서 지금 쭉 말씀하신 그런 그 이념이나 노선, 정책, 대안, 비전 이런 거 가지고 당원들 앞에 국민들 앞에 선보이고 지지를 얻는 그런 과정이 이제부터는 좀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해 봅니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